도산 안창호 선생은요, 우리 민족의 미래상으로 활기 있고 온기 있는 민족을 꿈꿨는데요. 이에 웃음을 세 개로 나눠서 미소 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미소 운동에 관련된 안창호 선생의 어록을 보시고요. 초성에 들어갈 말을 모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나 이거 모르겠다. 자, 이제부터 쉽지 않죠. 우리 한국인들은 압니다. 감각적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면 압니다. 갓난아기의 이것, 젊은이의 이것, 똑같은 거예요? 이것. 자, 다른 겁니다, 다. 아, 진짜? 저마다 서로 웃도록 전국의 미소 운동을 일으키자인데요. 세 단어 모두 웃는 모양을 표현한 의태어예요. 정답 잘 외치셔야 돼, 이거. 아, 뭐지? 그거 하나 그거 비비면서 다룰 것 같아. 자, 이거 말이죠. 지금 막 도전해 보셔야 돼요. 막 던져 나옵니다. 빙질의 방 정답. 자, 자, 좋습니다. 아, 빙그레. 빙그레. 젊은이의 방그레. 방그레. 늙은이의 봉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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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나도 안 맞아. 아닙니다. 하나도 안 맞았어요. 하나도 안 맞았어요? 하나도 안 맞았어요. 하나도 안 맞았대. 와, 대박. 그 얘기는 곧 맞다 해도 자리가 안 맞았어요. 아, 오네게. 오네게. 정답? 자, 오네게. 갓난아이의 예. 봉그레. 봉그레. 젊은이의 뭐지? 빙그레? 빙그레. 늙은이의 방그레. 방그레 아닙니다. 아, 자, 이거 한 번씩 할게요, 그냥. 네. 자, 조각경 씨. 갓난아기의 방그레. 방그레? 아니, 아니야. 빙그레. 빙그레? 방그레? 방그레 맞는 거. 아니, 아니야. 빙그레. 빙그레? 빙그레? 방그레 아니야? 아니야. 방그레. 방그레? 젊은이의 빙그레? 빙그레. 늙은이의 봉그레. 봉그레. 아니에요. 아, 봉그레가 아니야. 갓난. 와, 봉그레 아니에요. 예, 자, 오겐에게. 갓난아이의 방그레. 방그레. 젊은이의 봉그레, 늙은이의 빙그레. 봉그레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죠? 그런 말은 없어요. 그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글자가. 다. 그러니까. 써놨을 때 비슷해요. 그러면 뭐가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건 답다. 그거다. 봉그레가 정답! 아니고, 예. 봉그레가 정답! 아니고, 예. 자, 조갑경. 정답! 자, 조갑경. 갓난아이의 방그레. 방그레. 늙은이의 빙그레. 그리고요. 늙은이의 봉그레. 아, 늙은이의 봉그레. 봉그레 아니라니까요. 아, 봉그레, 봉그레, 미안해요. 봉그레. 아, 봉그레, 봉그레, 미안해요. 봉그레. 봉그레는 더 없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봉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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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두 개는 맞죠, 뭐. 방그레, 빙그레, 그리고. 그리고요. 그리고 봉그레. 그리고 봉그레. 봉그레! 봉그레! 정답입니다! 야, 너무 잘한다! 아, 알고 계세요? 몰랐어. 아, 안 돼! 아, 안 돼! 봉이 맞았어. 아, 어떡해!